우리가 요 근래 내가 몇번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슬럼프 걸린 애들 정말 많아요. 진짜 너무 심하거든. 심각하게. 심각하게 너무 많은데 아마도 이런 마음이야. 그건 이해를 해. 그러니까 슬럼프에 걸리는 이유는 니들이 회사원이라고 생각해봐라. 회사원이면 일 가기 싫은 건 매일이죠. 그지? 그래도 네가 일 가기 싫다고 하더라도 너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어쨌든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너일할거할 거야, 분명히. 거기서까지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빨리 가고 싶어 이러진 않아. 자기 업무 무조건 하겠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퇴근하고 출근하고 이럴 거라고. 그지? 우리도 원래는 그래야 돼.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공부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근데 지금 붕 뜨는 순간이야. 붕 뜨는 시기가 맞아. 이유가 뭐냐면 네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한달 뒤에 퇴사를 할 거라. 이러잖아? 이 퇴사라는 말이 없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을 거야. 퇴사라는 말이 생기고 나면 회사 다니기 겁나 싫어요. 실제로, 진짜로 그래. 이 퇴사가 있으니까 이제 한 달만 다니면 돼. 그러면 한달 동안 열심히 하지.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퇴사하니까 어차피 여기서 그냥 어차피 안볼 사람들이니까 대충 해도 되고, 아, 나 너무 하기 싫어. 오히려 더 하기 싫어져, 이때. 오히려. 이거 우리랑 비슷하거든. 이제 한달 반이면은, 한달 반도 안 남았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 시작하면 정신없다가 보면은 이제 끝날 거야. 그러니까 끝이 보이거든, 지금. 끝이 보이니까, 은연중에, 의식적으로 그러진 않을 거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의식적으로는 아닌데, 은연중에 끝이 보이니까 이게 자꾸만 마음이 붕 뜬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슬럼프에 걸리는 거야. 이 시기에 걸리는 건 당연한 거야. 마음이 붕 뜨거든. 여기서 누가 평정심을 가져. 이제 곧 끝나는데. 그러니까 하기 싫었던 거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하기 싫죠. 끝이 보이니까, 그리고 누가 끝을 세상에 나락을 생각해. 자기의 잘된 부분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잘 되고 난 다음에 어디 놀러 갈까? 이런 것도 가끔 생각할 거고. 그게 아무 생각도 없었을 텐데. 이게 만약에 4월, 5월이었으면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길 가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뭐 맛집 같은 걸 만약에 발견했다. 그러면, 끝나고 와야지. 시험 끝나고 와야지.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붕뜰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붕 뜨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마음이 막붕 뜬다. 거기에 플러스 체력이 지금 거의 바닥났어요. 지금까지 미친 듯이 공부했잖아, 우리. 그러니까 체력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지금은 피곤하고 죽을 것 같고 이게 정상이야. 그리고 이제 밤이 엄청 깊어지니까, 길어지니까 아침에 우리가 새벽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깜깜해. 근데 너희들도 아마 일어나면은 그렇게 막 밝진 않을걸? 니들이 일어나는 시기도 우리는 오전반이지만, 그지? 그러다 보면 밖에 나오기도 춥고 이불 걷어내기도 좀 추워지고 점점점. 그러면 잠이 더 오죠. 아무래도 밖이 껌껌하니까 화날 때보다, 그지? 그리고 내가 체력도 떨어져 있지, 시기상으로도 지금 밖이 껌껌하지. 그러니까 일어나기 더 힘들 거야. 거기에 결정타가 이번에 하나 있었잖아.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모의고사가.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이게 얘와 얘로서 마음도 지금 혼동스럽고 체력도 지금 떨어져 있고 이런데 시험까지 성적이 막 바닥을 치게끔만 지금 거의 지금 시험 본 아이들 중에 정말 많이 떨어진 애들은 자기가 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 받았을걸? 너무 어려워가지고 영수 수학도 되게 어려웠대 이번에 수학도. 그러니까 점수가 바닥이야. 이거 버텨낼 재간이 있냐, 솔직히 말해서. 재간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슬럼프 걸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건데, 그럼 여기서 지금 슬럼프 걸렸으면, 그냥, 아, 난 슬럼프 걸렸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순간, 네가 만약에 노리고 있는 학교가 있었어. 잘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노렸던 학교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학교를 못 들어갔다? 다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한참 아래 단계 학교를 만약에 붙었다고 생각해봐.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거야. 지금 이 순간. 슬럼프에 걸린 이 순간.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하기 싫고 그래서 별로 못하고 안 하고 이 순간 엄청나게 후회할 거거든? 후회를 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미련이 남아요. 미련이 남는 애들은 뭘 할 거야? 재수할 거예요. 근데 내가 누누이 맨날 하는 말이 사람은 잘 안 변해. 너 그럼 내년에도 이 시기에 똑같을 거야 아마. 이게 재수도 얘들아 재수를 할 만한 애들이 하는 거야. 아무나 재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 전에 내가 라디오 듣다가 정승재 선생님 혹시 알아? 수학에 정승재 선생님이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어.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다짜고짜 얘기된 거야. 재수도 자격이 되는 애들만 하는 거라고. 그 말이 뭔 소리냐면 이제 다 왔으니까 조금 스스로 알 거 아니야. 나는 이 학교 못 가. 나는 이제 이 학교까지는 못 바라봐. 나는 아마 못 들어갈 거야. 이게 은연중에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남은 며칠 이거 공부 안 하게 된다니까 애들이. 이러면서 공부 안 하게 된다니까. 끝까지 가야지 얘들아. 끝까지 가서 어쨌든 간에 본인 스스로한테 납득이 돼야지. 떨어지더라도. 그래야 재수를 해도 뭔가 더 할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제대로 안 해버려. 슬럼프 걸렸다고. 슬럼프 걸려서 제대로 안 해버리고 스스로가 그냥 슬럼프에 걸린 애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슬럼프 걸린 애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나도 좀 힘든가 이렇게 돼서 같이 덩달아 슬럼프 걸린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이야 나중 재수한다고 해서 뭐 잘 되겠어? 설령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자격이 돼야지 네가 열심히 해서 정말 끝까지 불태우고 나서 운이 없어가지고 뭐 좀 안 되든지 아니면 약간의 실력이 모자라서 안 되든지 그런 애들이 재수를 하는 거지. 재수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슬럼프 걸리면 아마 너는 네가 원하는 대학교 못 갈 거야. 그러면 너는 분명히 여기보다 한 단계 아래 아니면 많은 단계 아래의 대학교를 들어가든지 올킬 당하든지 그럼 반드시 이 과정이 찾아올 거라고. 반드시 내년도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바로 끝내야 돼. 절대 후회하지 말고 얘들아. 힘들어 뒤지겠어. 야 당연한 거야. 힘들어 죽겠고 마음적으로 흔들려. 시험도 못 봤어. 아 그러면 울어 얘들아. 울어 그냥 울면서 그냥 계속해 그냥 공부하다가 눈물 터져 해 그냥 울면서. 지금은 그럴 때라니까. 감상에 빠질 때가 어디 있어. 네가 인간이야. 우리는 기계야 기계 지금. 지금만큼은 반드시 공부 기계가 돼야 된다고. 사람 같은 감정 가지면 안 돼. 힘들다가 어딨어 야. 지금 다 왔는데 뭔 힘들다 야 지금 여기서.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이제 단 며칠 남았잖아 진짜 단 며칠. 50일도 안 남았고 기껏 해봐야 40일 남았을걸? 첫 시험까지. 그 40일 남았는데 여기서 흔들리는 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냥 내가 강하게 우리는 뭐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정도 마음가짐으로 좀 공부해야 돼 얘들아. 진짜로 하기 싫어. 그러면 이를 악물어서 이에 이빨에 피가 나는 한이 있어도 앉아있으라고. 뭐 물론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뭐 자기 분위기 좀 그 뭐야 리프레시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냥 아이 몰라 그러면서 집에 가버린다. 집에 가서 한다고? 집에 가서 안 하잖아 솔직히. 그럼 그날 완전히 다 버리고 그거 버리는 순간 너한테는 죄책감이 반드시 남을 거야. 그럼 그 죄책감이 남으면 그게 심리적인 동요가 돼서 또 마음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공부는 또 안 하고 죄책감 생기고 심리적 동요가 생겨서 마음에 빛이 생기고 그 자기한테 굉장히 계속 안 좋은 점이잖아 이게. 이렇게 마음에 빛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춰버려. 이게 우울증 생기는 거 아니야 공부하다가.
그럼 안 되잖아,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좀 털 수 있으면 마음속으로 털고요. 그게 안 되면 애초에 빠지지 마. 그런 감상적인 거에 애초에 안 빠지려고. 그냥 힘들면 그냥 울어. 울고 정말로 막 뒤질 것 같으면 네가 예전에 풀었던 책들 다 태워버리세요. 어? 좀 어떻게든 막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풀려고 좀 찢든지 뭐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풀릴 수 있잖아. 과격한 행동을 하면. 그지? 그게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더 자든지. 근데 그냥 아예 그날을 포기해버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러지 말고 얘들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각하고 또 요즘에 이제 막판 되니까 안 나오고 이런 애들 있어. 안 나오고. 얼마나 후회하려고. 지금 도대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 짓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잘 왔는데. 안 그래? 지금까지 잘 왔는데 진짜 후회 중에 이 정도로 네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해서 잘 안 돼서 후회하잖아? 그거 정말 치명타 될 거야.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게 후회로 남는다. 어마어마하게 치명타가 될걸? 열심히 안 한 애들은 후회도 안 해요. 열심히 안 했다는 건 본인이 아니까. 그럼 치명타도 없어. 근데 다 투자하고 후회하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 학대하는 거야. 이거 학대야. 너 자신 너무 학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부 그냥 지금은 해. 그냥 어쩔 수 없어 얘들아. 힘들어. 알아. 힘든 거 알아. 아는데 해. 지금은.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금 좀 이거 틀린 거 많이 틀린 거 그거 어려운 거 맞아. 그러니까 버려. 이거는 좀 잊고 좀 정상화 시켜 얘들아. 마음 좀 정상화 시켜가지고 다음 시험 잘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다행스러운 건 우리는 한 번의 시험이 아니야. 시험 한 번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12번의 시험은 볼 수 있거든. 뭐 10번에서 대충 요 정도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 중에 너한테 맞는 시험 반드시 하나는 있어요. 네가 열심히 했다면.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면 너한테 맞는 시험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학교 들어가면 돼. 어차피 너 몸뚱아리 하나잖아. 여섯 개 붙어봐야 뭐 할 거야. 그냥 하나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만 맞으면 돼. 하나만. 오케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맞는 사람 없어. 무조건 너한테 맞을 거고. 그리고 운빨이 반드시 한 번은 생길 거야. 찍어서 다 맞는 애들 생길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찍어서 다 맞는다. 뭐 세 개 찍었는데 2개 맞고. 이런 상황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12번 다는 안 생기죠. 근데 12번 다 안 생기지도 않아. 그렇게 세상에 네가 운이 더럽게 없을까? 12번 다 더럽게 다 찍었는데 다 틀려?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걸 다 맞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중에 한두 번은 포텐이라는 게 터져요. 열심히 했다면. 알겠지?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 다 열심히 한 애들 아니야. 힘들어도 나오고. 그치? 울면서 공부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반드시 너에게는 한 번의 기회는 반드시 올 거야. 그 포텐 터지는 한 번이. 그 학교 가면 돼요. 그게 두세 번 오면 골라가면 되는 거야. 그게 나의 실력과 겸비돼서 더 높은 데로 갈 수도 있다니까. 생각보다.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고.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절대로 얘들아 싱숭생숭해 하지 마. 지금 그럴 단계도 아니고요. 그거 싱숭생숭 한다고 해서 너의 인생 뭐 변하거나 그럴 거 없어. 그냥 기계처럼 하세요. 지금 어쩔 수 없어. 내가 예전에는 그랬잖아. 우리 기계 아니니까 좀 쉬어라. 주말에 좀 쉬어야 되고 우리 기계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기계가 돼야 돼. 공부 기계. 알겠지?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합시다. 자, 갈게요. 편입 시작엔 편입 N.